이번 탐방을 떠나는 곳은 푸른 내음이 가득한 자연과 우리 민족의 생생한 역사가 숨쉬는 임실입니다. 님이 사는 그곳, 임실을 주제로 임실에 숨겨진 역사 현장을 따라가 볼 텐데요. 임실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임실문화원 최성미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임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쪽에 왔는데 여기는 그 유판 유적이 23개가 있거든요. 비슷한 유판 유적이 16개. 그래서 공식적으로 39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재 선명하게 나타난 유판도 있고 좀 그 희미하게 나타난 것도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쪽에도 아마 있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옛날에 이 또랑이 때 또랑 물이 흘렀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었대요. 예, 그래서 마모가 돼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데 다만 이쪽에는 그 사람 뭐 어떤 물길, 사람 팔길이 더 적어가지고 이렇게 현재 이대로 있는데 이것도 많이 마모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윤곽이 좀 뚜렷한 거, 뚜렷하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파악했을 때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래도. 그러니까 39개를 이렇게 그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쪽이 있었다라면 뭐 한 100여 개 이상 있었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령이나 저기 포항이나 안동이나 최근에 발견된 데 남원이나 임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학술대도 하고 세계유산으로 가는 걸로 한번 추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학자들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성은 그동안에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신평면장을 와가지고 그 이 신평면에 관련된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몇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이제 그 학자들을 모셔다가 보고 또 학생들 이렇게 저 공부하는 조교들 같이 와서 다 거들어 보니까 한 15개가 있다고 해요. 15개 정도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 작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정밀도 하니까 아까 이렇게 23개에다가 16개 패턴씩 말하자면 비슷한 것이 합쳐서 39개다. 이것은 이 우리나라 최고로 많다. 그런 얘기고 그 유판이라는 것은 유판이라는 그 의미는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떠다가 유판을 그려서 윷놀이 했다. 그것이 고려시대의 얘기다. 이것 자체는 연대로 봐서는 BC 3, 4세기 전이라고 하면 2300년 전에 청동시대에 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깊고 아까 윷놀이는 그 천년 후에 고려시대부터 윷놀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의미는 이 별자리거든요. 별자리. 그러니까 남방, 북방, 서방, 동방 칠수 7자리 천문학에서 별이 있어요. 별 숫자가 있어요. 그 사방 칠수에서 그 28수가 있거든요. 천문학에서. 그 천문학에 관련된 그 별자리를 이 농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그 농경사회에서 이걸 만들어졌지 않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윷놀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별자리를 그려놓고 거기에 별자리 맞춰서 우리가 농사에 그를 지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24절기하고 같다. 연구 결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임실의 어떤 자랑이고 어떤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따라서 이제 그 윷놀이 대회도 우리 행사 때 뭐 어떤 축제 때 윷놀이 대회를 해서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구사지 석등인데 원래는 용암리 석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그 만들어진 절이라고 그 명시가 돼서 학계에 다 돼 있는데 다만 그
자료에 진구사지가 있어요. 옛날 진구사가 있었어요. 진구사가. 절이름이에요. 네, 절이름이 진구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불교 백과사전이나 이런 그 자료에 진구사라는 절이 있는데 임실에 있었던 절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살짝 우리 사람들, 임실 사람들은 임실에 진구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몰랐어. 근데 여기를 문화재청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에 걸쳐 그 발굴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그 교합회에 나왔는데 그 진구사라는 명문이 나왔어요. 진구사는 글씨가 나왔어요. 그 기화에서. 그래서 여기가 진구사라고 해가지고 발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으로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진구사지 석등, 진구사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지. 용암사지에서. 용암이 석등이었어요. 처음에 왔어요.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진구사로 돼 있다. 진구사지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여기 이 석등은 그 학자들이 얘기가 고구려풍이다. 양식이. 우리가 여기는 백제잖아요. 그 고구려에서 전래된 형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고구려에서 뭐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비례방장에서 경복사를 창건했다고 하잖아요. 그 스님이. 그 스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절을 창건했다고 하거든요. 의웅하고, 의웅 스님하고 정멸 스님이. 이제 그런 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절을 창건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온 그 스님의 그 풍을 따라가지고 이 석등을 만들었다. 고구려 풍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기로도 두 번째 크다. 제일 큰 게 저 화엄사에 있는 그 각광진 앞에 있는 석등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크고. 그런데 비교를 한다면 여기는 지금 저기 저 보주라고 해서 저기 없잖아 위가. 예. 이게 아마 70cm 내 1m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진지를 몰라요. 석등만 그냥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가져간지를 모르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몰라. 또 아름답기로는 이게 젤로 우아하고 아름답대요. 내가 저 그 화엄사 각광진 앞에 있는 걸 봤는데 거기 우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상부가 굉장히 크고 이 아래가 작아. 그래서 굉장히 가분 수역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게 균형이 잡혔잖아요. 그 형태를 고복형이에요. 고복형. 배복자의 저 그 붓고자. 붓같이 생긴 그 아래 형태의 이 탑이다. 말하자면 석등이다. 그 고복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따 각각의 가품을 알지만 저 문양이 거의 만모가 덜된 상태에서 참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 이 규모로 보면은 이 전체가 다 절이었다. 다. 그 이 꽃짝이 탑골이에요, 탑골. 탑이 있었다는 얘기네. 이쪽 꽃짝이. 그리고 이 냇물이 아까 이 사람 얘기한 대로 물이 저렇게 와가지고 S사로 흘러요, S사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절터다. 이게 여기 사람들이 150년 전만 해도, 아니, 130년 전만 해도 여기가 한 너댓가오 밖에 없었대요. 사는 사람이 너댓가오 밖에 없었는데 그 후부터 사람이 불어났고 이렇게 이제 마을을 이뤘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 사선대라는 지명은 그 밑에가 있어요, 밑에. 아마 우리가 추측한데 사선대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여기라고 안 하고 밑에 저 물가에 바위 하나 있죠? 네, 바위, 밑에 바위. 바위 그쪽이가 사선대로 봐요. 절벽같이 생긴데. 네, 그러지. 거기가 옛날 신선이 놀았다는 어떤 전설 지명이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선대 위에 그 이렇게 병풍 같이 둘러진 산이죠. 근데 이 건물은 김해김 씨 김승이라고 한 분이 아버지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서 뭐 3년간에 걸쳐서 뭐 쌀 600가마니를 들여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현재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여기를 온 목적은 물론 이 관주 시가지를 보러 온 것은 아니고 일단 올라오면 훤하잖아요. 가슴이 툭 터지잖아요.
여기가 저기 저 그 산성이 성미산성이 저쪽에 저 돌 보이죠? 네. 아, 보입니다. 그 산성이요, 그 산성. 또 이쪽에 뾰족한 산 있죠? 그 뾰족한 산 밑에 가서 또 산성이 있었어요. 여기가 또 저 대리포 이제 대리 보이지? 대리포 위에 가서 또 산성이 있어요. 이 산성은 왜 있냐? 양쪽에 이 중요한 어떤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산성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신라와 백제의 어떤 교류, 어떤 전투에 관련된 그 전설이 있는 곳이 이쪽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각산성에서 각산 뿔각장 뾰족은 각산성에서 뭐 2천 명을 신라군이 이제 저쪽에 저 부안까지 싸우고 전투하고 가는 길에 2천 명을 죽였다라는 또 기록이 있대요. 각산성. 또 관촌이라는 지명이 원래는 5천 명이고 그 전에는 또 하북면, 상북면 소재지가 있는 상으로 봤어요. 그러면 아까 용산리 병암 이쪽이가 상북면 여기까지겠지. 또 방수리 이쪽이 가서 하북면. 그러다가 이제 5천 명으로 돼갖고 5천 명이 일제 강점기 1935년에 관촌으로 바뀌었어요. 지명이. 왜 그러냐? 이 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 촌, 마리촌, 그 마을촌이잖아. 이것은 마을촌은 일본의 문화예요. 일본의 문화. 네.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명을 뭐 신촌이네 무슨 뭐 뭔 촌이네 촌지 막 했잖아. 뭐 대장촌이네 뭐 동산촌이네 전주도 막 그랬잖아 지금. 그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촌자 들어간 걸 좀 바꿔야 해요. 그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 현재도 촌정 뭐 쭉 나와 있잖아. 그 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에 이상만 면장이 면장을 하면서 아부 있는 것 같지가 몰라도 촌으로 바꿔버렸어, 관촌으로. 관이는 뭐냐, 얘가 옛날에 이 여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관촌이. 아, 여관 할 때구나. 예, 집이 여관이 많았어요. 술집이 많았고. 또 그것도 설명해 준다면 이 슬치째 넘어가면은 저쪽에 주유소 있죠? 요감 주유소. 그 못 가서 소나무 심어진 데 있잖아. 거기가 옛날 샘도 있었고, 거기가 만마관이라고, 만마관. 만마리에요. 이게 1만만 자에 말마 자에서 만마관이 있었대요. 그 건물이 현재 풍남문 있지? 남문. 풍남문 많은 건물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주로 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든 말 타고 가다가 시간대도 문이 닫히면 못 가. 못 가면 여기서 자고 가야 해요. 그래서 여관 술집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그걸 가지고 관촌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집관자에서. 여기 임실에 있은 지가 한 30년 됐는데 문화유적을 소홀히 여기고 또한 그걸 배우면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면서 데리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고 이번 가을에는 꼭 데리고 와서 제가 알려주면서 저도 더 공부하려고요. 1위의 인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문학을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 우리 고장에 있는 향토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인문학의 의미가 다시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실 군립도서관에서는 인문학 내 산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1차 시 주제는 임실에 대한 탐방을 했는데요. 그 임실 주민들이 와서 들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한국암각화학회와 임실문화원이 공동으로 출간한 임실상가 육판유적입니다. 임실상가 육판유적은 임실상가 육판유적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모아둔 책인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임실상가 육판유적의 역사와 연구사적 자료들을 모아 그 역사적 가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위치한 임실군립도서관은 2002년에 개관했습니다. 임실군립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향토자료 서가를 마련하고 올빼미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독서 생활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